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 있어. 아니. 복잡했죠.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색깔이 할지가 걱정이 되긴 해. 나는 이제 내가 구현한 가능한 사운드가 한정돼 있어. 아이의 스펙트럼을 넓힐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사실 스펙트럼을 넓힐 거면 스펙트럼이 넓은 다섯 번째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지. 스펙트럼은 누구야? 너가 생각하는 스펙트럼은 누구야? 존동지. 그렇지. 아 진짜 모르겠어 나는. 너 황교철 어때요? 너 어떻게 됐어? 너 진짜로 어때? 흑화를 준비가 그래요? 아니 말해봐. 아 진짜로? 오늘 난 너의 가능성을 봤어. 우리가 우리 모두가. 아, 내가 안 올 것 같아. 내가 안 올 것 같아. 가서 제가 어떤 소리를 낼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약장 선생님 팀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준서 씨가 뭔가 좀 확신만 가져준다면 이 팀은 다시 대환영 하는 분위기. 저 너무 좋아합니다. 표현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멤버들은 원하는데 다들 준서 씨 마음을 모르겠다고. 표정을 못 읽겠다고. 엄청 간절히 원해. 표현 좀 해요. 아 그럼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터뷰 나가서 표현을 확 해. 아, 진짜 너무... 가가지고 백허그 한번 해주는 걸로 마음 표현을 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쓱 아니면 뭔지 알 것 같아. 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지금 계속 낯가리고 지금 한번 열리면 장난할 것 같아요. 준서 씨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얼굴이 그렇다니까. 베이스 리드를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 저희 팀 이름 몰라서. 진짜 우와 이랬어. 나 보자마자.